반대로 하나 둘 거리가 조금 있어야 돼. 둘 어 뭐야 뽑기는 중독이다. 안녕하세요, 사입삼촌 왕구롱입니다. 두 개를 뽑아 가셨네요. 1번하고 4번, 5번 정도? 5번은 솔직히 필요가 없는데, 5번은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. 드론? 미니 드론? 와리만 잘 쳐가지고 딱 들어주기만 하면, 투터치로 던지면 되는, 잘 안 껴지네, 진짜. 잘 들지를 못하네요. 잘 들지를 못해. 여기 생긴 지 두 달 됐나? 오. 왜 이렇게 못 드냐? 들면은 와리가 죽고. 와리 못 치시는 분들은 출구통에서 그냥 내려서 잘 잡으면 한쪽을 잡았기 때문에 기울으면서 자동 와리가 쳐지죠. 좋아요. 여기는 조금 멀기 때문에 와리를 쳐줘야 되고. 하나, 어! 아, 리턴 하지 말걸. 출구통에 부딪히면서 와리가 죽어버렸어요. 잘 잡았고. 어, 와리가 죽어버렸어. 와리가 죽어버린 거를 어떻게 해. 와리가 살아있었으면 바로 그네 타기 가능한 건데, 요렇게 얇게 잡으면 못 들던데. 그러면 또 한쪽 모퉁이만 잡아서 앞으로 좀 끌고 갈 수 있게. 여기서 투터치 하긴 아깝고. 자, 여기서 하나, 어, 요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. 요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. 여기서만 이제 잘만 잡아주면. 하나, 둘, 셋! 어! 이런 느낌이에요. 여기서가 안 잡아줘. 여기서 들기가 힘들어. 하나, 둘! 그러니까 천원 넣고 무조건 뽑으시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뽑기죠. 6번은 안 뽑고 싶은데. 1번 아니면 4번인데. 3번은 오색 소매? 집에서 오늘 국수 해 먹어야 되나요? 못 들어. 그러니까 세 발이 넓게 잘 들어가야 들어요. 6번은 헬기 드론이네. 완전 쓸데없는 거. 투터치 하기 아깝죠, 여기서는. 이게 세 발이 다 들지 않으면은, 세 발이 다 집지 않으면은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. 이렇게 세 발이 다 들지 않으면 바로 놓겠죠? 와, 이것도 쉬운 세팅이 아니네요. 이제
한번 들었다가 2번 맞아가지고 한번 멀리 갈만도 한데. 두 발. 투터치 하기 너무 아까워. 여기서는. 입구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, 여기서는 쿵 하고 굴러갈 수 있으니까. 아하, 한 발 들어가면 못 찍죠? 어, 계속 한 발 들어가네. 와. 자, 말이 안 치고, 한쪽 잡아서, 아, 투터치 치기 아까운데, 진짜 자꾸 투터치 치게 만드네. 그쵸, 투터치를. 계속 제자리.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, 딱, 뭐라 그래야 되지? 만 원에 하나 뽑으면 선전하는 그런 세팅? 이거는 와리가 죽었기 때문에, 투터치를 안 했어요. 잘 들어갔다. 하나, 아! 어! 미터치인데, 와리를 해도 저기 턱에 딱 가니까 바로 죽어버리네요. 좀 거리가 조금 저 출구통보다 거리가 조금 있어야 돼. 투터치 하면 되는 그런 세팅. 아, 6번은, 제발 6번은 안 뽑고 싶은데. 조금만 가져가줘라, 제발. 조금만. 어, 그렇지, 세 발. 하나, 둘, 셋! 잘 들어가! 아, 못 들었어, 못 들었어. 아, 세 발이 다! 아, 세 발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. 세 발이 다! 하나, 둘! 아, 잡지 마! 아, 못 잡겠죠? 어, 또 잡네? 어허! 아, 왔다. 잘 잡아도 저기 때문에 와리가 죽겠죠? 이건 어쩔 수 없어. 저기 턱에 딱 닿는 순간 와리가 죽어버리니까. 잘 잡았고. 아, 와리가 죽어가지고. 와리가 죽었어. 잘 잡아서 세 발이 다 들어가서 꽉 잡고 와리가 살아있어야 되는데. 어! 여기서 한 번에 잡고서는 와리가 살아있어야 돼요. 어, 꼈다. 이건 가만히 놔둘게요. 요거는
출구 쪽에서 반 걸쳐서 그냥 잡아서 어? 이런 돌려! 아, 못 들어주네. 요거까지만 딱 꼽을게요. 아, 둘, 어, 뭐야? 어, 깜짝이야. 아, 6번은 필요 없으니까. 자, 요렇게 4개를 뽑았네요. 5번. 6번은 이거여가지고. 그나마 요 미니 드론은 조금 가꾸놀만 하고. 어우, 굉장히 가볍네. 1번. 제가 좋아하는 홍삼. 홍삼을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. 홍삼 먹을 게 엄청 많은데. 4번 마스크. 요새 마스크 떨어져가지고 좀 샀거든요. 마스크 괜찮고. 어, 안 나와. 3번이 소면. 괜찮은 건가요, 이거? 오, 크네. 눕혀져 있어가지고 몰랐는데. 소면, 마스크, 홍삼. 이렇게 4개 뽑았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따봉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